2022년 9월 20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샬롬.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살의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삶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25년 동안 그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결국 실패와 좌절만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한평생이 걸립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의 나이 100세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나서야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잉태하기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활과 사고방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37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혼자 남아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를 혼인을 시키죠.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 6명을 낳은 사건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후처의 이름은 거두라고 그 자손들을 3대까지 소개하고 있지만 그녀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거두라의 자녀 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거두라를 후처라고 말했고 역대상에는 첩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라 생전에 맞이한 첩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후에 거두라하고 재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후처를 얻어서 아들을 낳은 사건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열방을 만들게 되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조상이 되는 성경의 예언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두라의 자녀들은 열방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노년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갑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건이 있고 반대로 가까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전자에, 거두라를 통한 자녀는 후자에 속합니다. 5절과 6절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큰 부자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점을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오죠. 13장 2절을 보면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도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한 일이 나오는데 남자가 318명 정도라면 그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브라함은 한 1,000명의 식구를 부양하는 강력한 족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 많은 낙타들과 보물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도 먹고 살 만큼 해주면서 특별한 조치 하나를 더 취합니다. 자기 생전에 서자들을 다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서자들을 이삭과 가까이 살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지게 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배달은 형제끼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게 해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영적인 이유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175살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배 타고 가다가도 죽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이유로 제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 8절에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자연사했다는 겁니다.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장수하고 죽은 아브라함을 보면 잠언 16장 31절에 지혜로운 말이 생각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고 자신의 열조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으로 치렀고 시신은 막벨라 굴에 어머니 사라와 합장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말은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는 것인데 시신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던 열조의 곁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신은 부인이 살고 있는 막벨라 굴에 합장을 했다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열조로 돌아갔다는 말은 그가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서 살면 내 죽음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죽음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을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믿음의 반열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의 사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아멘. 큰 민족을 이루었으며 그 이름 또한 창대케 되었습니다. 모슬렘에게까지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는 말도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곳으로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고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한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통 끝에 예수를 만나게 되죠. 죄 없이 고난을 겪으신 그분이 욥의 고난 중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로 27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그가 구속자를 예수님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온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지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십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하나님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욥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저지하시고
어린 양을 대신 번제물로 주셨습니다. 어린 양은 이삭의 죽음을 대신했고 이것은 먼 훗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이 경험한 것과 같은 환상을 보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 강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순간입니까? 강도의 마음속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는 죽음과 고통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환상으로 인해 믿음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실패한다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성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다가 망했습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환상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내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었던 강도가 알게 된 천국의 환상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본 사람입니다. 삼천층을 올라가서 봤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쫓겨 다녀도 마음에 한을 품거나 마음속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겪어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한을 품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나를 인정케 하옵소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벌레보다 못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늘 안 좋은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칭찬하는 사람과 사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내 집에 재산이 쌓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죠.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속에 상처와 분노와 한이 있다는 얘기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믿고 있구나. 내 안에 감정이 살아있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미움과 한과 분노가 아직도 쌓여있다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확 났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웃어 넘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욕을 들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걸 의미가 없어. 그게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자신 있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욕하는 사람, 우리를 음해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께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약속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어요. 누군가 사도 바울을 슬프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꿀 수도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죽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침이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죽음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음이 곧 다가올 것이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능력의 비밀을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절망케 하거나 슬프게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 않고 그 약속은 이삭으로 계속 승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까지도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통해 계승되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렇게 했던 허다한 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교회의 그 축복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호두 교회로 연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적이 우리 호두 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100년 전에 한국에 와서 대동강에서 죽었던 순교자의 피도 호두 교회에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아멘. 믿습니다. 축복은 승계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승계됐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도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호두 교회가 받은 축복이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승되는 축복이 흘러가 북한의 문을 열고 이 민족이 변화를 받고 세계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12절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과 정욕과 죄 때문에 저지른 실수를 항상 뒤처리해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냈을 때 다시 하갈이 돌아오도록 수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도 축복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십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36장 28절에 보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고 이스마엘이 135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은 길을 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일의 주인공들입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곳은 우리 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에서 일할 것이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날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